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프리티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네, 안녕하시죠? 오늘은 정말 하찮은 봄날입니다. 너무너무 하찮아요. 햇볕이 쨍쨍 나는 하찮은 봄날. 오늘 이렇게 제가 옥상에 나왔습니다. 옥상 정원으로 나왔어요. 오늘은 제가 우리 다육이, 예쁜 다육이들을 반 정도는 밑에 있는 것도 가지고 올라오고 옥탑방에 있는 것도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물을 한번 줘보려고요. 지난 2월쯤에 한 2월 중순 저면가수로 한번 주고요. 물 한 번도 못 줬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또 조금 비실비실해져서 오늘 좀 한 반 정도는 일괄적으로 물을 주려고요. 물을 주면서 또 이 아이들이 실내에서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내에서 있어가지고 혹시 이렇게 이제 또 날씨가 따뜻해지고 했으니까 병충해도 생길 염려가 있어서 병충해 예방을 위해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또 녹각녹진, 네, 이거 신안경 살충제예요. 이거는 살충제, 녹각녹진. 이거는 뭐 흰가루, 잿빛, 곰팡이병 뭐 이런 거, 탄저병 뭐 이런 거를 예방해 줍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살충제와 살균제를 두 개 다 뿌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살충제를 먼저 뿌려주고요. 그 다음에 살균제를 뿌려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제가 물을 한번 주려고 그래요. 물을 주겠습니다. 물은 어떻게 줄 거냐면요. 제가 일주일 전에 요거는 쌀뜨물하고 이엠액을 쌀뜨물 2리터에다가 이엠액 한 20g 정도를 삭혀놓은 거예요. 요거 이렇게 이제 일주일 정도 삭혀놓고 오늘 이제 이렇게 물을 주려고 이렇게 물 2리터를 준비를 했고요. 이거는 2리터거든요. 물 2리터에다가 저는 10대 1로 주려고요. 미리 물 2리터에다가 쌀뜨물 이엠액 200ml를 여기다 섞겠습니다. 네, 이렇게 섞어가지고요. 물을 한번 아이들한테 쭉 한번 주려고 해요. 물을 주고 나서 살충제로 줄 예정입니다. 네, 위에서 주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저면가수를 해줬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위에서 살짝 조금씩 줘볼게요. 네, 아이들이 너무 흠뻑 계속 주다 보면 윗자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 50% 정도만 줄 거예요. 완연한 봄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뭐 밖에 나왔으니까 봄이고 하니까 흠뻑 줘도 되기는 하는데 이렇게 오늘 아이들을 그동안에 겨울 동안에 굶주렸던 요 물을 좀 한번 흠뻑 줘 봅니다. 이거는 저번에 지난번에 제가 분갈이 할 때 좀 줬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조금만 줘요. 물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면간수도 있고 이렇게 위에서 물을 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샤워기로 뿌려주는 방법,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때에 따라서 이렇게 좀 물을 흠뻑 주고 싶을 때는 저면간수로 주고요. 이렇게 적당히 주고 싶을 때는 위에서 이렇게 주고요. 그리고 요 아이들을 좀 한번 싹 목욕을 시키고 싶을 때는요, 샤워기로 또 샥 한번 줍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위에서 물 주는 방법으로 줘봅니다. 네, 여기도 이거는 비치울이 되고요. 이제 제가 오늘부터 이제 이렇게 노숙을 시킬 건데요. 요 아이들은 일단은 먼저 반 정도는 이렇게 노숙을 시킬 예정이고요. 요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그늘막을 쳐놨어요. 요걸로 이게 뭐지 이름이? 이름 잊어버렸다. 요걸로 이렇게 그늘막을 쳐놓은 상태에서 햇볕을 간접 햇볕을 이렇게 받으면서 아주 장기간 햇볕을 받지 않으면서 요 아이들이 이제 화상을 입지 않도록 이렇게 그늘막을 이렇게 쳐놨습니다. 일단은 햇볕에 적응을 시켜야 되겠죠. 슬슬 조금씩 힘만 줍니다. 저번에 분갈이 할 때 좀 줬거든요. 조금만 줘요. 한엽 롱기 심화는 좀 메말라 있네. 물을 듬뿍 줘야 될 것 같아요. 딱 갔을 때
물 목말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창동원이에요. 창동원도 물을 좀 줍니다. 이것도 로라도 물을 좀 많이 필요로 하네요. 이거는 릴리시아나. 릴리시아나도 물을 줍니다. 이거는 백봉. 백봉도 물을 줘요. 이거는 연봉. 연봉도 물을 줍니다. 실루엣. 이거는 러블리 로즈. 러블리 로즈 줍니다. 러블리 로즈. 그 다음에 이거는 그리고 좀 이렇게 잎이 화분을 싹 가리는 아이들은요 저면가수로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에서 물을 주게 되면은 이제 흙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분갈이를 좀 지금 화분이 약간 작은 상태 분갈이를 해줘야 되겠지만 분갈이 해주기 전까지는 저면가수로 주시는 게 좋습니다. 녹기란도 물을 지금 물 곱파 하고 있네요. 이것도 베이비 핑거도 많이 물 곱파 하는 것 같아요. 익스페트리아 철화도 물 곱파 하네요. 이것도 물을 좀 주고요. 양진입니다. 양진도 물을 주고 핑거 프리티입니다. 이쪽으로 와보면 이건 한엽 롱기시마는 조금 더 주고요. 루비앤 네크리스 아주 싱싱하네요. 콩분에다 심어놓은 거예요. 그렇지. 블루에프. 블루에프는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여기 지금 꽃도 피어있는데 이 아이들은 또 꽃 때문에 수영이 많이 망가지거든요. 한 2, 3cm 정도에서 이렇게 잘라줍니다. 블루에프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물을 아이들마다 물 주는 게 좀 특성이 있습니다. 이건 화이트 스노우. 얼굴은 조그매졌지만 자우를 많이 달아주고 있네요. 폴덴시아. 폴덴시아 황홀한 연꽃 비슷하게 아주 예쁘네요. 황홀한 연꽃하고 많이 비슷해요. 폴덴시아하고 황홀한 연꽃 더욱더 잎술 끝이 예뻐지길 바라면서 여름 심기 아주 예쁘죠. 하월샤. 이거는 맨 끝에 있는 거 이거는 하월샤고요. 아르제. 이거는 고스테이. 황성민. 성민. 이거는 조금 줍니다. 라울이에요. 라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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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이들은 이제 앞으로 조금 햇빛에 좀 예쁘게 달궈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모듬 심기 한 거 물을 많이 목말라 하고 있네요. 물을 흠뻑 줘야 될 것 같아요. 모듬 심기 한 요 아이들도 물을 줍니다. 이렇게 옥상이 있으니까 물을 이렇게 한꺼번에 주니까 엄청 편안하네. 아이들은 이제 지금부터는 요 살충제 있잖아요. 녹각 녹진 이 살충제를 줄 차례입니다. 하나씩 좀 옆에서부터 하나씩 특히 여기 요거 철화들은요 쏙쏙들이 요 아이들이 굉장히 인구 밀도가 좁잖아요. 그래서 요 아이들이 요 살충제 찌벌레라든지 이런 게 생기기가 굉장히 그 환경이 조건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미리미리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이렇게 살충제를 뿌려줍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봄이니까 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살충제를 쳐줍니다. 아주 오늘 화사한 봄날 살충제와 물을 주기에 딱 좋은 날씨네요. 파랑새고요. 요거는 요거는 석연화 금입니다. 파랑새 석연화 금. 요거는 크로커다일. 원숭 에보니. 세그리드 피치. 릴리시아나, 로라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살충제를 줍니다. 요거 두 개도 요번에 분갈이 한 거죠. 네, 뉴엔의 진주하고 퍼플 딜라이트 또 살충제를 이렇게 줍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줘봅니다.
이치와 나나 호쿠미니도 주고요. 꽃이 예쁘게 폈네요. 이렇게 옥상에서 주니까 인체에도 덜 해롭고, 이제 친환경이라 인체에 그렇게 해로운 건 아니지만요, 옥상에서 주니까 너무너무 좋으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예쁜 아이들을도 흠뻑 주고요. 그리고 살충제를 오늘 이렇게 줬습니다. 아, 오늘이 월요일이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날 살균제를 또 줄 예정입니다. 탄저병이라든지 흰가루 잿빛 곰팡이 효과에 있는 살균제, 이것도 한번 더 뿌려줘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또 이렇게 지금 이제 병충해 같은 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또 살충제를 쫙 뿌려줬습니다. 지금 한 반 정도 줬으니까요, 내일은 또 요 아이들을 교환을 해서 나머지 아이들을 또 이런 식으로 물도 주고, 네, 살충제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봄이 왔으니까 뭐 노숙시킬 건 노숙시켜도 좋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살충제와 물을 줘서 아이들에게 활력을 주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See you.